지금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만지셨잖아요. 네, 네, 만지셔가지고 네, 세팅이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충돌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가져온 저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여러 개를 건드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뭐라 하셔야 되냐면 리셋을 하는 거죠. 아, 리셋 초기화시켜버려요. 세팅이 충돌돼가지고 예 충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져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기화를 시키고 아까 제가 하던 작업을 하면 네.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초기화를 시켰거든요.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초기화를 하면 이제 시스템을 밀고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얘가 지금 그 IO 장치거든요. 네, 네. 요 보드에 지금 셀러들이 여러 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 12, 13번이 입력이고 네, 14, 네. 15번이 출력이고 네. 여기에 선을 물려서 쓰십니다. 네. 1번부터 8번까지 9번부터 16번까지 여기 써있나요? 네, 네 써있죠? 다 써있습니다. 이게 있다. 나중에 갈 때 제가 도면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 네. 그리고 그라운드는 제일 끝에 있는 거죠. 전원을 물려주세요. 그렇죠. 그 전원은 네. 몇 번이죠? 잠시만요. 기다리는 동안 아, 9번, 10번. 잠깐만. 첫 번째 두 줄이 아웃풋이었나요? 인풋이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두 줄이 아웃풋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0번 안 쓰고 1번부터 쓰는 거 맞죠? 예. 1번부터 8번이요? 9번?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둘째 줄도 1번부터 8번까지 쓰면 어떻게 구분을 하죠? 얘는 이 숫자는 똑같이 그냥 10번까지 있을까요? 얘는 1에서 8, 얘는 9에서 16. 제일 끝에 있는 9번, 10번, 9번, 10번은 전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24 24V죠? 네. 야, 이거 보시면 돼요. 그 굳이 안 지웠어요. 저는. 지금을 보시면 인풋에 대해서는 입력만 주시면 되거든요. 입력만 이게 0V 주시면 되고 입력시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출력은 24V 넣어주셔야 돼요. 24V 0V. 근데 입력도 인풋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9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뒤 10번은 아니고요? 10번은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입력이기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9번이 그라운드고 네. 출력에 대해서는 출력은 20 제일 끝에 네, 10번에 넣어주세요. 9번은 그대로 여기도 9번은 그라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라운드하고는 조금 구별이 다른데 네. 똑같은 전위를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그렇죠. 전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거 초기화를 한 거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누르지는 않고 네. 초기화 네. 어떻게 하는지. 원래 출하돼서 왔을 때 지금 보면 이 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아요 장치가. 네. 초기화하는 법을 한번 네. 잠깐만. 초기화는 어떻게 하는지. 네. 메뉴에서. 얘가 시작 버튼이에요. 네. 메뉴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네. 리스타트. 네. 어드밴스드 네. 네. 두 번째 보시면 리셋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됐습니다. 요거들은 이제 초기화하겠죠? 네, 넥스트에서 네. 하면 예. 네. 됐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IO 장치를 잡는 거는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가지고 네. 네. 컨피규레이션 토픽 네. 아이오 네. 파일 네. 노드 파라미터 네. 세 번째 보시면 로드 파라미터 앤 리플레이스 디플리케이트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모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얘가 지금 윈도우 탐색기 화면이에요. 네네네. 탐색기에서 최상위가 C 드라이브잖아요. 네네. 저희는 C 드라이브가 이제 HD 제로 A거든요. HD 제로 A 안에 들어가셔서 그게 아까 바로 위가 1600 그거 네. 들어가신 거죠? HD 제로 A 안에 네. 1600 폴더 들어가시면 네. 홈 폴더가 있어요. 프로덕트. 네. 프로덕트 폴더에 들어가면 로보데어 6.10.0069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이 OS에요. OS. 네네. OS에 들어가셔서 쭉 밑으로 내리시면 유틸리티가 네. 있어요. 네. 유틸리티 들어가셔서 서비스. 네. 아이어 컨피그. 네. 얘는 통신이 내부 통신은 디바이스넷 통신 나거든요. 네. 디바이스넷. 그래서 쭉 내리면 이 보드가 네. DSQC650이라는 보드거든요. D650이라는 보드예요. D650. 네. 정식 명칭이 이제 DSQC652. 네. 652에 지금 뒤에 있는 숫자는 10, 11, 12, 네네. 13, 14는 어드레스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다 정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지금 10번에다가 디폴트로 물려놔서 10번에 좀 CFG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얘를 선택하셔서 네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재부팅을 하면서 깔아줘요. 네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애드레스만 10번 바꿔줬는데 이건 아예 그냥 디바이스 파일을 선택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인아웃에 들어가보면 이후에 아이오 디바이스에 이거에 지금 잡혔잖아요. 네네. 이렇게. 예. 이후에 네. 입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얘는 새로 구별 16번까지. 인풋에 16번까지? 네, 인풋에 1번부터 네네네. 16번까지. 앞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16번까지. 근데 이게 이제 자리 순서대로 가다 그쵸, 보니까 그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똑같이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근데 이제 1번이 저거 피지컬 1번인 거죠? 네네. 네. 그럼 차라리 매핑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패널 들어가셔가지고 컨피규레이션 터키 아이오 시그널 쇼 올 내려보시면 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연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얘가 지금 보면 10번 어드레스 보드에 1번이에요. 10번 어드레스 보드에 예. DI1번. 네. 예. 얘를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에디트. 네임. 나머지는 안 만드셔도 되고. 예. 네임에서만 바꾸시면 저희가 보통 ABB 로봇을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요. 예. 입력이니까 디지털 인풋. 아, 손문자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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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네. 시프트. 언더바. 이게 입력은 그리퍼 온오프 그렇죠, 그렇죠,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첫 글자는 저희가 항상 대문자 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건 네, 나중에 네, 편하신 대로 네, 바꾸시면 네, 돼요. 네, 네, 네. 설정을 바꾸시려면 항상 리스타트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출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번만 자, 보낼게요. 에디트. 네. 출력이니까 디지털 아웃풋. 1번. 그리프 동작 시킬 거예요. 네, 네, 네.
저 하나만 좀 하고. 네. 혹시 학교에서 아베베 제일 많이 산 학교는 어디예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제가 관여하고 있는 거는 이쪽 경북 지역에 예, 여기 하고 있는 여기는 영남 이공대 쪽에 있는 사실 이렇게 바뀌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헷갈리니까 나중에 바뀌는 이거를 여기서 하시면 힘들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사실은 여기서 하면 돼요. 이름 바꾸는 거는 핸던트에서 하고. 아니. 이름 바꾸는 것도 사실 여기서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어디서 레코드? Yes. Configuration의 IO 시스템에서. 시그널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바꿨잖아요. 네. 네. 여기서 똑같이. 네. Is camera close enough to see the detail? Not much, but it's. 네, 이런 게 매뉴얼에는 다 있기는 있어요. 네, 찾아보면. 네. 근데 저희가 설치 매뉴얼은 있는데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좀 제가 못 봤거든요. 설치 매뉴얼은 거의 뭐 볼만한 게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라이트업 세스를 하면 스윙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고난을 제가 여기서 네, 하는데 네, 제가 PC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름 바꾸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두 개 연결해서 하고 싶어서 로봇도 하나 끝나고 하나 하려면 여기서 디지털 IO 디지털 IO 1번에서 그 시그널을 받아서 시그널을 여기 아웃풋을 인풋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그렇게 해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로봇은 두 개를 우리가 한 번씩 교차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로봇이 끝나면 신호를 주면 디지털 IO 1 주면 여기서 1 받으면 아예 이제 스톱 시키고 얘가 두 번째 로봇암으로 얘가 다시 보내서 1, 2를 시작해 그럼 시작하고 끝나면 시그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상호 이제 상호 인터로그를 걸어주세요. 그것도 그냥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얘를 얘의 디지털 아웃풋을 네. 두 번째 디지털 인풋으로 연결시키고 그쵸. 두 번째 네. 디지털 아웃풋을 여기서 서로 시그널 받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보통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 판넬을 줘야 네. PLC나 HMI로 해서 다 연결해서 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두 대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어요. 그렇죠. 아웃풋 인풋 인풋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안에 이게 보면 여기 에어 넣는 데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에어 파이프를 달아서 했는데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 혹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웃풋은 일로 나오는 거죠? 네, 여기. 네, 네. 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독일 규격이잖아요. 미리미터인가요? 미리미터. 그러면 이게 연결만 돼서 파이프만 있는 거예요? 아니 솔레노이드가 안에 들어있어서 스위치를? 아, 안에 호스만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요거 외부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밖에 넣으면 네, 그쪽으로 네. 여기까지 다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열고 닫을 때?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동 솔 하나 쓰시면 더블 액션 하나 분기시켜가지고? 아니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반동 싱글 액션이 있고 더블 액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저 더블 액션인데 더블 액션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는 것도 있어요? 빼는 건 없죠. 양쪽은 이렇게 양쪽.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그냥 두 개 하나씩 보내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입력은 하나 아저 끝에서? 여기서 아 이거를 네. 저 끝으로 보내서? 아 네네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로봇암에 붙여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게 아, 조인트 아, 여기다가 저거 연결을 하면 돼요? 저 브라켓 그냥 디자인해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서 아, 판을 네네. 짜서 여기다가 예, 조립을 시켜서 네네. 이런 걸 여기다 다 달아놔요.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이 선도 이렇게 안 달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네, 다 그렇죠. 내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선이 지금 여기랑 연결된 요거죠? 요거랑 네네. 거죠? 여기까지 연결돼서 네. 여기에 눌려주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케이블 있잖아요. 네. 이 케이블이 그렇죠. 연결돼서 이 선로가 연결돼서 여기까지 들어가. 네. 그거 매뉴얼 보긴 봤는데 아, 너무 복잡하더라고. 근데 얘랑 둘이 나눠진 건 뭐예요? 그냥 얘는 커스터머 파워, 커스터머 시그널. 파워는 아, 아무래도 24V 네, 네, 높이니까 선이 굵기가 약간 나죠. 근데 저희 보통 그냥 써서는 우리가 그래서 만약, 핀 빼서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커넥터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보긴 봤는데 이 커넥터는 어떻게 더 사요? 들어올 때 몇 개 있는 거 봤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하셨으면 따라왔을 거예요. 네네, 아마 왔을 안 했으면 안 따라왔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핀이 몇 개 있는 걸 보긴 봤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캘리브레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센서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캘리브레이션은 0점 조정할 때 그 저희 지그가 있어요. 아, 지그 핀을 꽂아서 딱 로봇이 움직여서 터치가 되면 네네. 위치 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달리는 아, 센서예요 그러면? 그냥 스위치죠? 이거? 지그. 그냥 핀이에요. 핀이에요? 네. 굳이 안 쓰 사용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약에 0점 조절을 이게 되게 지금 하는 방법이 네. 리셋 시켜서 이거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그때 그냥 여기 그 네, 그거밖에 네. 없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거죠. 지그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얼마 정도? 글쎄 이거 제가 판매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로봇암이 한번 우리가 매뉴얼로 세팅했을 경우에 거기서 0점 되고 나서 막 바꾸는데 중간에 껐다 켜거나 이러면 0점이 날아가잖아요. 관리만 잘하시면 아 그래서 그냥 한번 하고 계속 쓰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일반 공정에서는 굳이 정밀하게 안 맞추셔도 저희가 정밀하게 맞추는 거는 레이저 커팅이나 웰딩 워터젯 네네. 실링 이런 데서 나머지는 크게 제가 하는데 다 3D 아, 프린팅도 하고 그러면, 웰딩도 하고 할 건데 그러면 아마 필요하긴 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거는 아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설치를 해도 이 바닥이 정말 절대적으로 플랫하다고 우리가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로봇 자체의 가공면을 만드는 거예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센서를 또 달아서 예, 레벨 메터라는 센서를 달아서 얘가 정말 정밀하게 예, 맞춰줍니다. 아, 그리고 이거 혹시 모터 오래 쓰니까 저희가 끽끽끽끽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럼 그리스 같은 거 발라야 되지 않아요? 예, 원래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네네. 오일을 교체했어요. 아, 오일 안에 오일을 네네. 다 통째로 교체하는 거예요? 네, 감속기가 들어있거든요. 네네. 감속기에 오일을 교체해요. 근데 우리가 매뉴얼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로봇 열 수는 없는 거죠. 열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여기는 연구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시지만, 생산 설비들은, 예, 정비팀에서 일일 정비, 주간 정비, 월간 정비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때는 직접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아까 왜, 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일 보내는 거예요. 얘는 이걸 이거는 그냥 우리가 꽂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다섯 개도 저희가 이제 10번 바꾸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쓰시려면 정말 여기 판을 하나 달아서 재를 여기 장착하시고 네네네. 이 커넥터를 그쵸, 사셔서 그쵸. 하는 게 제일 아이디어라고. 네네. 이 커넥터 이름이 뭐예요? CPCS 커넥터. CPCS 커넥터. 네. That right, that we connect. Okay, 이거 지름이 그냥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빼서 그러니까 낙사선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잠깐만 이런 거 꽂으면 되는 거죠. 저게 되고, 아, 그리스토 이렇게 다는 거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요 꽂으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울산이랑 가까워서 네. 하겠다는 업체는 그 뭐야 울산 자동차 납품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 그리스토 살 때 자꾸 저한테 붙더라고요. 해줄게 이러면서 붙는데 겁나가지고 얼마나 차질을 심하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0.2 이거 사실 그 이런 것도 사실은 제작하실 때 네. 핀 좀 박아야 되거든요. 핀을 박 어디요? 이 플랜지에 놀이폴이 있고 가운데 핀홀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뗐다 붙였을 때 이게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쵸 그거 맞아요 그거 네. 네. 시험크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무슨 울산에는 무슨 한국 업체인데요? 쇼크라는 업체 괜찮아요? 쇼크요? 아까 어느 업체? 시험크 쇼크요? 네 쟤는 쇼크 네. 쇼크는 이런 거 얼마 정도예요? 글쎄요 정확하게 다르겠네요 그 ABB에서는 로봇만 만들지 로봇에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건 시스템 비즈니스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건설 회사도 좋으세요? EPC 쪽에서는 로봇을 사용을 EPC도 제가 많이 하죠. 삼성에 있는 SK 또 What else? He's the last time, so let's ask something we should ask. 저희가 저 로봇함을 이동 장치 하려고 했는데 저런 이동 장치 혹시 회사 아는 데 없으세요? 제가 로봇 AGV요? AGV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밖에 충전이 안 돼서 안 되는데 뭘 할 거냐면 로봇이 움직이면서 벽돌을 지금은 요 범위 내에서 벽돌을 못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움직이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북유럽에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요? 이 끼는 있는데 네, 너무 비싸죠. 그거에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국가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끼는 있죠. 그 독일산 회사 학교들은 하더라고요. 네, 비싼 걸 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갖고 오기도 되게 사오기도 되게 힘들고 메인 그게 사실 그런 장비들을 사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테크니컬 서포트가 안 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이 자율 주행차 만드는 업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나요? 이런 맞습니다. 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이게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카트지 정밀 이동 장치가 아니라서 정밀 이동만 할 수 있는 걸 하나 차이력으로 아마 업체 하나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명함은 안 주시면 아, 명함이 꽃을 예를 들어서 꽂아버렸네. 그래서 이게 전이차가 나기 때문에 네. 릴레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외부 전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24V를 아 그러니까 자체에서 24V가 안 돼요? 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24V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저기 구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되나요? 보세요. So we can now use the input output. Yes. Yes. 그러니까 지금 이슈. So this. 아까 말씀하신 게 인풋은 24V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따로 봐 필요 없고 지금 아웃풋을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9번 10번을 넣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죠? 네. 파워가 공급이 되고 그죠? 얘는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얘에서 얘는 제로 파워 스플라이에서 24 제로가 나오잖아요. 네네. 얘는 이렇게 물려놓으면 전원은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24V는 내부 장치를 구동시키기 위한 거고요. 근데 외부에 이제 센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파워 스플라이가 있어야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센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센서도 그라운드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에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센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전원이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센서에 시그널 라인 센서도 두 선짜리를 쓸 거냐, 세 선짜리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두 선짜리인데 그러니까 두 선짜리가 그냥 어디 보죠? 지금 여기 9V가 지금 다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라운드도 센서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센서가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는 사실 이거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이 연결돼 있고 요거 다 연결돼 있고 지금 네. 전원의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센서 들어가면 되고 이게 디지털 인풋이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웃풋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전원의 24V에 물려 있잖아요. 네. 물려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도 티박스에 24V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24V가 있으면 여기서 로컴에다가 다 연결해 주시는 거고 신호는 24V입니다고 3선짜리면 신호는 따로 나오는 거 아니면 근데 그 시그널이 만약에 3선짜리도 나온다 그래도 2선이 가야 되잖아요. 2선이요? 그러니까 3선짜리인데 네. 보통 이게 그 이게 그 중간선이 시그널인데 이게 그라운드랑 같이 가야 전위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라운드랑 이 중간선이 네. 같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져가세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자, 지금 디지털 아웃풋이에요. 네. 아웃풋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려면 플러스는 얘를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아웃풋이니까 그라운드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라운드가 같이 가게 되면 3선짜리면 신호선만 빼가지고 전원을 24V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전원을 물려주시고요. 신호선은 와서 꽂는 거고 2선짜리면 저기서 제로볼트 한번 물리고 그 24V 선이 여기 와서 물리는 거죠. 24V를 출력을 씁니다. 네네. 24V를 출력을 쓰는데 그라운드가 같이 가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이 전원 24부터 올라가는 게 저기 위에도 따라 올라가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도 물리고 저기도 물려야 된단 말씀이시는 거죠? 네. 아,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다 무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웃풋으로 요거 24볼트 그라운드만 요거만 물려서 요거 솔레노이드에 물려면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네. 파워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가 요 중간 어디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죠? 요 내부 어디 안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물리면 요거 디지털 아웃 on 시키면 이제 스위치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 전원이 네. 공급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스위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24V짜리. 그럼 우리가 만약에 12V짜리를 물리면 12V짜리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더 낮은데요? 반불 들어. 그러니까 전압이 낮게 24V가 가는 거죠. 네, 반불. 그러니까 24V, 그러니까 이거 안에 네. 그냥 스위치가 안에만 있는 거죠, 솔레노이드 스위치만. 네. 그래서 그럼 12V 물리면 뒤에 12V가 나오고 5V 물리면 5V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24V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아마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5%일 거예요.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니, 안 될 신호를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특히 12V 이런 거 들어가면 반불 들어오고 신호는 인식 안 하는 반불이 아까 세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밝게 불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12V 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불이 희미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뭐 12V가 나오면 되는 거면 상관이 없죠, 저희가. 문제가 생겨요? 글쎄요, 그렇게는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 12V 장치가 되게 많아요. 12V 장치가요? 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이런 게 저희가 다 12V짜리라서 우리가 그걸 쓰려면 25V, 24V 릴레이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또 릴레이 네, 릴레이를 쓰셔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호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접점을 만들 수 있으면 접점은 어차피 뭐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 볼테이지 크기는 상관없어요. 네. 여기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기 그 PDI 랩 2G가 있잖아요. 번호 비밀번호가 CDT 세 번. It works now. Ah, 그리고